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국제 원유가가 공급 과잉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이 기존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인 3,000배럴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마다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요즘 휘발유를 차에 주유하시면 예전과 같은 금액인데도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12년 4월 18일 리터당 2062.55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900원대를 유지하더니 얼마 전 16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1리터에 1500원대의 기름을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떨어지면서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렇게 일반 소비자에게는 기름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익이죠. 하지만 정유 석유화학 업계는 자연스럽게 울상이 됐습니다.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뒤 석유를 판매하는데 이 과정에서 손실을 기록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국내 1위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정유 부문에서만 약 4,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대체에너지 산업계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석유 가격이 비싸야 상대적으로 전기나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 물건이 잘 팔릴 텐데 기름값이 싸면 대체에너지를 찾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반면 국내 전체 전력 생산의 약 35%를 책임지는 화력발전소는 발전하는 데 필요한 연료인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항공과 해운업계도 웃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에 대한항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6억 원, 한진해운은 1200억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OPEC 회의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